뭐야? 여긴 어디지? 퇴근 시간인데? 잠깐만. 오늘이 22년 12월 15일이라고? 진짜로 시간 이동을 한 거야? 저기요. 혹시 오늘 22년 12월 15일 맞아요? 아, 네, 그럼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진수야. 여보세요? 진수야. 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아버지,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당연히 괜찮지. 잘 먹었다, 진수야. 다행이네요. 아버지, 다음 주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니? 근데 아버지가 옷이 괜찮은 게 없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한벌 해드리면 되죠. 아니다, 진수야. 삼촌 거 빌려 입으면 되겠네.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생각해보니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 옷 한 벌 해드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도 난 몰랐다. 여자친구 기념일에 사준 비싼 명품도, 친구와 놀러간 멋진 풍경의 캠핑장도, 직장 동료와 술 한잔 하러 간 고급 식당도 아버지와는 단 하나도 해본 것이 없었다. 근데도 아버지는 추운 날 공사장에서 싸구려 커피 한 잔에 몸을 녹이며 내 결혼 자금을 모으고 계셨다. 그니까 다음 주에 아버님이랑 같이 뵌다는 거지? 어, 왜 시간 안 돼? 진수 씨 알잖아. 나 이번 달 내내 바쁜 거. 진수 씨 만나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아버님까지 뵙자고? 자기야, 꼭 좀 부탁할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무슨 시간이 없는데 그래? 왜 그래, 진수 씨? 평소답지 않잖아. 제발, 제발. 부탁할게, 자기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어, 진수 씨. 그렇게 하자. 고마워. 아버지, 제가 돈 입금했어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좀 다녀오세요. 아이, 진수야, 아이, 괜찮아. 아버지가 이 돈을 어디다 쓴다고. 아이, 괜찮다.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제발 좀 놀러 다녀오세요. 맨날 일만 하시지 마시고 좋아하는 낙스라도 가시고 고기 좀 드시고요. 아버지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 됐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부모는 절대 되고 싶지 않다. 아버지 진짜. 덕분에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갑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수가 어릴 때부터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남들 다니는 학원이나 과외도 못 받아봤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이런 멋진 신부까지 얻겠네요. 아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가씨. 그래도 진수 씨가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잘생겼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버지, 계산 나셨어요? 아니, 아버지, 제가 식사 사드린다고 부른 건데 계산하시면 어떡해요? 아가씨,
정장을 급하게 빌려 입느라 옷에서 냄새가 났을 텐데 미안해요. 우리 진수 잘 좀 부탁할게요. 아이, 택시 왔네. 진수야, 잘 바래다 드리고 먼저 간다. 잘 먹었다 진수야. 아이, 아버지 참. 진수 씨 화장실 간 동안 아버지가 나한테 몇 번을 감사하다고 하신지 몰라. 우리 결혼하면 아버님께 잘하자 진수 씨.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 평생 드린 적 없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매번 아침 식사도 챙겨주시고 힘들게 키워주신 덕에 제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생신이고 명절이고 바쁘다며 못 찾아뵀는데 많이 서운하셨죠? 무슨 소리니 진수야. 남들 다니는 학원을 보내준 적도 없고 너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나이키 신발 하나 해줄 수 없던 게 이 가슴에 남아서 얼마 전에 비슷한 신발을 샀다. 그걸 사셨어요? 그럼, 꼭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사주는구나. 집에 오면 꼭 찾아가거라.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 진수야. 그걸 기억하셨구나. 진수야, 너는 일찍 떠난 아내의 큰 선물이자 내 인생의 전부다. 엇나가지 않고 번듯하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이, 이 사내 놈이 무슨. 아이,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든든한 기둥이자 무엇이든 이겨내시는 영웅이었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걸 만들어주신 은인이에요.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순 없지만 아버지께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수야,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기적이지만 다음 생에도 그때도 진수의 아버지로 살고 싶구나. 진수의 아버지여서 행복했다.